지난 시간에 2022년 가을겨울 트렌드의 흐름을 짚어봤었는데요. 오늘은 컬러를 보려고 해요. 이번 컬렉션에서 컬러가 가장 고급스럽고 품이 있으면서 트렌드했던 브랜드는 더 로우였어요. 브라운과 뉴트럴한 컬러, 너무 고급스럽죠. 화이트나 레드 포인트가 특징인데 첫 번째 코디는 브라운의 화이트와 블랙 포인트, 두 번째는 레드 포인트, 세 번째는 화이트, 네 번째는 블랙과 카멜 포인트, 다섯 번째는 화이트, 여섯 번째는 레드 포인트예요. 이번 시즌에 브라운이 강세인데요. 이런 식으로 화이트나 블랙, 레드 액센트 참고해서 입어보세요. 특히 다섯 번째 그레이와 코코아 브라운 톤인톤 코디, 제 원픽입니다. 더 로우는 포인트 컬러도 너무나 고급스러운데요. 베이지나 브라운 베이스에 그린, 레드, 오렌지, 퍼플까지 거의 예술의 경지예요. 마지막 코디는 포인트 컬러를 두 개나 썼는데 분량이 적으니까 과한 느낌 하나도 없죠. 어두운 그린 코트와 네이비 머플러의 톤인톤 코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번 시즌에 올리브 계열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렇게 네이비와의 코디가 예쁘죠.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와인도 트렌디합니다. 화이트와 블랙을 포인트로 쓰니까 새롭죠. 와인을 수트로 입기 부담스러우면 블랙 앤 화이트에 와인 포인트로 입어보세요. 또 레드 액센트, 많은 브랜드에서 제안했는데 레드 스웨터, 양말, 티셔츠 혹은 운동화로 준비해보세요. 다음은 로로피아나인데요. 컬러를 살짝 머금은 다양한 화이트부터 베이지, 카멜, 브라운까지 고급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가운데 네 스타일 모두 붉은 브라운 부츠를 신었는데 톤이 다운된 고급스러운 레드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데님이 트렌디한데 마지막 사진 보면 데님 재킷을 중간 아우터로 레이어드해서 데님 블루와 브라운의 클래식한 코디를 보여주고 있어요. 색감 있는 어두운 컬러들의 코디가 너무 멋진데요. 첫 번째, 와인 코트 안에 올리브 스웨터, 예쁘죠? 반대로 올리브 코트 안에 와인 스웨터로 입어도 좋고요. 두 번째, 올리브 점퍼 안에 머스터드 스웨터도 멋집니다. 브라운 수트 안에 화이트 캐미솔 탑도 세련이고요. 올리브 그린 팬츠 위에 네이비 패딩 재킷과 골든 브라운 톤인톤 코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코디는 품이 있고 클래식한 캐주얼 룩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너와 가방은 화이트 포인트로 여백을 주면 좋아요. 다섯 번째도 올리브 그린과 네이비의 코디예요. 마지막 코디 올리브 그린 같죠? 짧은 패딩에 생지 데님 코디예요. 이렇게 어두운 컬러를 톤인톤으로 코디하면 캐주얼하면서 고급스러운 룩을 만들 수 있는데요. 로로피아나는 품이 있는 코디에 정수를 보여주는 컬렉션이었습니다. 다음은 르메르입니다. 화이트와 블랙 코디부터 볼게요. 화이트 스타일링에 블랙 포인트, 반대로 블랙에는 화이트를 포인트로 제안했어요. 특히 다양한 색감의 화이트가 많이 제안된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특유의 올리브 브라운 코디도 너무 멋진데요. 모두 블랙 슈즈로 포인트를 주고 있죠. 또한 르메르도 예외 없이 레드를 포인트로 제안했다는 거. 특히 한쪽만 길게 늘어뜨린 빨간 귀걸이에 시선이 확 꽂혔어요. 마지막 사진, 생맛이 살아있는 버건디를 메인으로 블랙과 레드 포인트를 준 스타일인데요. 버건디 아우터가 부담스러우면 블랙을 메인으로, 버건디는 액센트로 활용해도 좋겠어요. 다음은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디자이너 레지나 표입니다. 색감이나 디테일 면에서 섬세하고 감각적인 디자이너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컬렉션이 끝나고 인사하러 나온 레지나예요. 브라운 수트에 노랑이 배색된 나이키 운동화를 톤온톤으로 신었는데 브라운과 노랑의 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운동화가 포인트 역할을 하죠. 이번 시즌에는 브라운을 블랙 대신 입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빈티지한 브라운, 카멜, 베이지, 올리브 색감 너무 좋죠. 클래식한 컬러들을 빈티지하게 풀어서 더 멋스러운데요. 레지나가 입은 것처럼 가운데 내 스타일도 톤온톤으로 입고 톤 차이가 많이 나는 머플러나 부츠, 가방을 코디하니까 단조롭지 않은 것 같아요. 포인트 컬러는 퍼플이 가장 웨어러블하게 제안되었고요. 다음은 트렌디하고 우아한 감성이 매력적인 브랜드 보쉐르입니다. 올 블랙 코디부터 볼게요. 소재를 달리해서 같은 블랙이어도 다르게 보이는 까마유 코디가 세련 그 자체고요. 블랙 수트에 그레이를 포인트로 입으니까 시크하죠. 우아한 감성의 와인 셋업에는 블랙 신발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네 번째 사진, 와인과 네이비의 톤인톤 코디는 따라 입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많은 브랜드에서 붉은 브라운인 와인을 제안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블랙과 네이비 코디인데 최고 난이도의 스타일링입니다. 너무 근사하죠. 더불어서 트렌디한 슬리브리스와 카고 팬츠를 너무너무 우아하게 풀어냈다는 거. 마지막 룩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여성스러운 베이지 블라우스와 캐주얼한 블랙 데님의 미스매치인데 이렇게 시크할 수 있어요? 주목해 볼 만한 브랜드입니다. 샤넬을 안 보고 갈 수는 없겠죠? 딱 6 스타일만 골랐는데요. 블랙 앤 화이트 체크 코트에 핑크 포인트를 시작으로 톤 다운된 핑크가 돋보였고요. 네 번째 스타일은 Y2K 트렌드를 샤넬만의 감성으로 풀었는데 더스티한 옐로우와의 톤인톤 코디를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멜과 와인 코디도 멋스럽고요. 거의 모든 스타일에 도톰한 레그 워머를 신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빈티지한 카멜 트렌치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다음은 스텔라 맥카트니입니다. 다양한 톤의 와인과 레드, 핑크와 버건디, 브라운과 오렌지 코디, 머스터드 옐로우의 색감 확인하시고요. 포인트 컬러의 색감이 살아있어서 좀 더 영한 감성이죠. 저의 원픽은 네 번째 브라운 코트 스타일링인데요. 코트의 컬러, 실루엣, 디자인까지 취향 저격입니다. 카멜 브라운의 오렌지 포인트는 참고할 만한데요. 오렌지가 충분히 강렬하니까 가방은 톤 다운된 레드, 신발은 화이트로 밸런스를 잡아주었네요.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 미우미우입니다. 스커트나 쇼츠 길이는 패스하고 컬러와 코디 중심으로 볼게요. 베이지와 그레이 체크들 색감 보세요. 클래식하면서 빈티지합니다. 그레이 체크에 보이는 레드와 연결감 있게 와인 쇼츠 코디한 거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 카멜과 네이비 블루 코디는 클래식한데 색감이 살아있어서 영한 느낌이죠. 네이비 블루 대신 클래식한 네이비를 코디하면 품이 있고 고급스럽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레이 코트 안에 레드 액센트, 브라운과 레드 조합도 참고할 만합니다. 모든 스타일링에서 화이트가 포인트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린입니다. 이번에도 셀린은 가장 베어러블한 컬렉션이었는데요. 블랙과 화이트부터 다양한 톤의 베이지와 브라운이 제안되었어요. 대부분 빈티지한 감성이어서 매력적이고요. 코디 컬러들은 블랙, 그레이, 화이트, 데님의 블루 같은 기본 컬러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더 열광하는 거겠죠? 블랙은 올 블랙으로 까마이유 코디고요. 재킷의 화이트는 그레이를 살짝 머금은 색감인데 너무 예쁘네요. 블랙과 데님이랑 이대로 입고 나가고 싶은 데일리 룩입니다. 특히 올리브 그린이 다양한 톤으로 제한되었는데 레지나표, 르메르, 로로피아나, 더 로우에서도 제한된 컬러였죠. 이번 시즌 키 컬러 중 하나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레이도 라이트부터 차콜까지 고르게 제한되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포인트 컬러는 차콜 코트 안에 입은 골드 메탈처럼 다양한 톤의 골드와 멀티 컬러의 메탈이 많았어요. 연말이나 특별한 날 활용하면 좋겠죠. 또한 부드러운 중간 톤의 블루, 강렬한 코발트, 레드와 와인, 버건디가 포인트 컬러로 제한되었습니다. 레드와 와인은 많은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컬러들이니까 이번 시즌 핫한 컬러임에 틀림이 없겠죠? 네, 여기까지 컬러 코디에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트렌드는 유행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